속까지 올라왔고요. 한아름의 앞쪽으로 공간. 자, 이 패스 툭 치고 빠져 나갑니다. 이정민 슛 들어갑니다. 선취골을 뽑아냅니다. 이정민. 자, 보은상무 이정민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경기 선취 득점을 가져갑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김소희 좁은 공간 버텨내면서 유영아 다시 한번 측면으로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들어갑니다. 동점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박은선이 해냈습니다. 결국에는 후반전 교체 투입한 박은선의 득점. 박은선이 서울시청을 다시 한번 살려냈습니다. 속까지 올라왔고요. 한아름의 앞쪽으로 공간. 자, 이 패스 툭 치고 빠져 나갑니다. 이정민 슛 들어갑니다. 선취골을 뽑아냅니다. 이정민. 자, 보은상무 이정민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경기 선취 득점을 가져갑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김소희 좁은 공간 버텨내면서 유영아 다시 한번 측면으로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들어갑니다. 동점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박은선이 해냈습니다. 결국에는 후반전 교체 투입한 박은선의 득점. 박은선이 서울시청을 다시 한번 살려냈습니다. 것들을 좀 배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좀 스타일이 달라진 게 팬분들도 좀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자,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헤더! 골! 더블 캐릭의 써니 손아은이 첫 번째 득점을 만듭니다. 네, 아, 이번에 오른쪽에서 올라왔던 얼리 크로스가 굉장히 정확하게 또 연결이 됐거든요. 네. 손아은 선수가 이 직전 장면에서는 슈팅에 조금 실수가 있었지만 아, 이런 장면 이번에 헤더에서는 완벽하게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손아은 여덟 번째 득점. 네, 손아은 선수 인터뷰에서도 이제 두 자릿수 득점을 넣고 싶다, 그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부분이 아무래도 오늘 경기에서 일단 여덟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또 남은 네 경기에서 또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오른쪽에서 크로스 퀄리티가 워낙 좋았고 그렇죠. 손아은의 탄력을 확인할 수 있는 헤더였습니다. 확실히 이제 수원 선수들이 손아은 선수면서 측면에서의 숫자 싸움에 굉장히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자, 오른쪽에서 코너킥 높게 올려줬습니다. 헤더! 골! 김단비의 추가골! 스코어 2대0! 아, 수원이 7점 이후에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인천이 이렇게 세트플레이에서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수원 입장에서는 남은 시간 굉장히 또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동료 선수들이 김단비 선수의 머리를 계속 쳐주고 있습니다. 네. 김단비의 머리가 빛을 발했어요. 그렇죠. 김단비 선수 굉장히 또 오랜 시간 동안 부상 때문에 힘들었던 선수거든요. 네. 최근에 또 그라운드에 복귀를 하면 추가 실점을 했지만 네, 이 장면이죠. 추가 실점을 했던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직 시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직전에 방금 전에 보여줬었던 네, 문미라 선수의 크로스 그리고 추효주 선수 그리고 서진주 선수의 슈팅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공격적인 부분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신다면 선수의 1차 헤딩이 있었고 그렇죠. 지금 김단비 선수가 가만히 서 있다가 센스 있게 뒷머리를 잘 댔습니다. 그렇죠. 바로 뒤쪽에 수비수가 있었기 때문에 김단비 선수가 살짝 건드려주면서 네,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번 시즌 전환을 골키퍼 쪽에서 자, 지금도 아, 오른쪽 내줬습니다. 최우리 슛! 골! 다시 한번! 골! 골! 세 번째 골 기록합니다. 인천 스코어 3대0! 네, 이번에도 오른쪽 측면 최우리 선수에게 하프 스페이스를 완벽하게 허용을 했던 수원이고 네. 그 슈팅이 골문을 맞고 나왔지만 좋은 위치에 있었던 장슬기 선수가 완벽하게 또 마무리를 해주면서 네, 좋은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근육이 놀란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앞선 골 장면이었습니다. 이 공이 골대를 맞고 나왔고 장슬기가 침착하게 밀어넣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최유리 선수의 공간 침투가 워낙에 좋았고 박경 선수도 정확하게 잘 보고 내줬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반대편에 있던 장슬기의 마무리까지 굉장히 또 멋진 득점이 됐습니다. 장슬기가 이번 시즌 네 번 지금은 송재현 쪽으로 흐르지 못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 김두리 얼리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문미라 좋은 터치 문미라. 자, 지금 손에 맞지 않았나요? 아하, 찍었습니다. 찍었어요.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는데 결국에는 네. 문미라가 하나 만들어주네요. 이런 장면이 조금만 더 일찍 나왔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수원이죠. 네. 결국에는 문미라가 여기서 좋은 터치를 보여줬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과정 네. 김선주 선수의 약간 의도성이 있는 손동작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좀 자신도 모르게 팔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카드까지는 주어지지 않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충분히 카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주심은 일단은 페널티킥만 선언을 했습니다. 자, 문미라의 PK 직접 얻어낸 페널티킥 마무리할 수 있을지. 김정미와 문미라의 대결. 문미라 슛 골! 들어갑니다. 많은 골 기록하는 수원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수원 입장에서 어쨌든 많은 골은 나왔어요. 네. 그렇다라면은 빠르게 볼을 좀 가지고 나오면서 이런 장면을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다라면은 조금 더 좋은 경기 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경기로 예상을 했던 수원과의 경기에서 이렇게 좀 멋진 승리를 거둬주면서 이렇게 된다면은 이번 시즌도 정규 시즌으로 우승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인천입니다. 네. 자, 수원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를 했어야 하는데 아쉬운 패배를 또 기록하면서 3연패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3연승을 달리면서 플레이오프에 대한 희망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던 수원이었고